맞아, 코끼리. 코끼리요? 예. 야생의 코끼리. 그래서 아. 야쿠가 됐어. 야쿠? 그거 유튜버 이름인데. 어, 나 유튜버 이름이다. 나는 야쿠고. 일단 노래하는. 내가 수술 받았을 때 기간에 정원쌤이 그만을 대타를 들어가셨어. 수술 받으셨어요? 정원쌤도 수술하시지 않았어요? 맞아. 올 초에 선생님이 먼저 수술 받았어요. 우울증이요? 어디를 수술을 했어요? 올 초. 무슨 수술 하셨어요? 샌프란시스에서 복강경 했지? 아, 수술. 아, 그 쌍꺼풀. 복강경이면 쌍꺼풀. 그게 뭐야? 복강풀? 복강경. 배를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안에 예전에 같았으면 기술력이 딸리니까 배를 무조건 개국을 해서 들어내야 내장까지 들어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아, 옛날 같았으면 배를 갈라서 얘를 찢어서 들어내야 내장 수술을 하는데 요즘 이제 기술력이 발전을 했으니까 신경 수술도 이런 그 대동맥 대정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신경 수술도 이렇게 기술 같은 걸로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똑같이 복강경이라 해서 배꼽이 원래 열려 있는 공간이었잖아 어렸을 때는. 그걸 열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찢어. 와. 여기를 찢고 그 다음에 그 옆에를 한 개를 더 찢어서 그 안에 기구를 넣어가지고 배를 부풀려 가스를 일부러 주입해서 좀 부풀려서 이제 기구들을 수술을 하기 편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이제 문제가 되는 데를 뜯어내는 거지. 수술하는 거지. 그냥 어디 내장이 문제 있을까? 예. 너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야, 계속하게 그래서 생기는 질병은 아닌가요? 예. 그들이 진작에 그런 거. 그럴 확률이 제일 높죠? 이호가 저런 말 하고 있으니까 약간 저희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몸에 칼까지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약고가 됐잖아. 내 대타 수업을 정원 쌤이 들어오셨잖아. 그 정원 쌤은 약고가 됐어. 야생의 골. 진짜. 호키리아와 골리라스를 가지고. 선생님 저 또 나가 울 거잖아요. 아 여보야 나와. 진짜 윈스턴. 저도 윈스턴 몰라. 선생님 윈스턴 아세요? 말도 안 돼. 자, 잠시 책이 잡혀세요. 오늘 여기 왔으니까. 마우 같은 거. 뭐라고? 마우이 같았다고요? 네. 오늘 뭐하나 계셨어요? 왜 이렇게 연봉이야? 뭐하나 죽어요. 자, 여기 인사할게요. 닥치시고요. 목청어랑 목청격 고어를 따질 때 이제 중학생일 때야 당연히 오형식에서 당연한 투부정사, 당연한 원형부정사 이딴 짓을 했지. 고등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누구예요, 누구야, 누구의 관계를 따져줘야 된다. 다시 목청어, 목청격 공개에서 관계에서 능수동을 따져주셔야 된다. 그치? 아, 제가 다시 뭐라 그랬냐, 준서야? 목청어와 목청격 관계에서 이제 수동과 능동. 네, 따져줘야 된다. 이제 우리가 중학생 때까지 열심히 외웠던 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어떤 관계일 때를 전제로 얘기하는 거였지? 능동. 능동일 때를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였지. 이제 둘의 관계가 뭐라면? 수동이라면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네, PP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동사가 누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사용이나 지각. 누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해? 사용이랑 지각 동사의 공통점 뭐였어? 목적격 보어자를 누구 써? 그럼 동사 원형 들어가죠? 그럼 좀 어렵게 말하면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 이것인지 아니면 에스트나 카우드처럼 누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해? 네, 그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공사인지를 당연히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어려운 설명 아니니까 빠르게 스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2 같은 건 고등어법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사실상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 앞에 써있는 need, ask, 뭐 아니면 뭐 manage, want, wish 이런 단어들은 누구를 목적으로 취해? 초보장사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미 중학교 때 공부 다 해놨던 내용이고요. 자, 진주어는 이제 중학교 때 많이 했으니까 익숙하게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누구? 과목적어라고 그랬지. 과목적어 언제 쓰는 거라고 그랬어? 오형식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가목적어에 대해 목적어 길대요. 이스라엘 놈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영어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네요. 자, 목적어 길대요. 이스라엘 놈이 말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가목적어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지? 오형식. 오형식에서 그 다음 불러야죠. 왜 안 나와? 동사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파인드 메이드 옛날에 몇 개 시켰는데 요즘은 사실 오형식에서 제일 원만하게 쓰이는 동사는 계속 나올 거라서 동사까지 안 해도 되고 오형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거 뭐 있어? 목적어 자리에 누굴 쓰는 걸 사용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 이시랑 아니 목적어 자리에 이시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랑 그 다음에 대시 쓰는 것이라고 해요. 얘를 쓰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얘네가 오게 되면 덩어리가 커져요 작아져요? 덩어리가 커지겠지. 근데 모형식 구조를 봤더니 주어, 동사,
무적격고 하는데 무적격고 킥해봤자 명사형용사 들어갈 텐데 얘가 너무 지금 소박한 데에 비해서 여기가 너무 헷갈리는 녀석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 이미 동사도 나와 있는데 또 동사? 그럼 이 동사에 대한 문장문구인가? 라고 우리가 오인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자리에 구절이 명사고 명사절이 들어가는 거를 싫어하다 보니까 생겨난 거. 근데 원래 이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될 분들이 이 자리에 오면 우리를 현혹시키게 되니까 이 자리를 대타인 누구를 써주고? 이세를 써주고 얘네들은 어디에 써줘야? 목적격보에서 뒤, 맨 뒤로 돌려서 써주는 게 오형식이었습니다. 아니, 가목적어 구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땅호야, 목적격보 자리는 누구, 아니, 목적어 자리, 가목적어 자리는 누구 써야 된다고? 입만 쓸 수 있어요? 디스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댐. 안 되죠. 안 되겠. 예? 내려가 빨리. 제일쌤 반이라고 되게 좋은 선생님 반이 있어. 가 빨리. 뭐 잘못하면. 채원쌤도 있고 제일쌤도 있으니까 가란 말이야. 채원쌤이요? 앉아. 혹시 이름이 뭐예요? 성이 뭐예요? 정시원. 정시원. 왜? 채원쌤. 밀세라. 그날 애들 너무 안 해서 너무 합쳐가지고 엄청 화나셔서 채팅방에다가 그날 장물로 막 안 하면 이제부터 다 안 민다 이렇게 주셨대요. 나는 내보내. 주원이 어떻게 됐어요? 빨리 탈출 당한 거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 보시고요, 닥치시고요. 자 나와 있는 거에서 우리가 짚어볼 거 초조형법 나와 있으면 얘 뭐지? 너무 멍멍했어. 아 이거 지금 여기에 부정어가 없어도 우리가 해석해서 뭐가 들어가 있는 건 포인트였어? 부정어 없어요. 제가 저희가 바꿔 쓰게 되면 떨어진 소형태. 그렇지. 소대에서 형부 들어가지고 뒤에 댄터리라고 캠프트가 들어갈 수가 있었죠.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되겠지? 됐습니까? 떨어진 소대이셨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하프트는 얘랑 상반되는 녀석이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부정어로 확인하시면 얘를 긍정어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되셨죠? 그래서 6포인트만 잡아주시면 되겠고 비어바우츠 같은 뭐 미래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뭐 의무사 플러스 부정사 이런 표현들도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니까 깊게 설명 안 할게요. 땅어야, 의무사 플러스 부정사는 문장 속에서 어떤 순서로 치룬대? 아니 뭐 했는데? 3, 2, 1, 땡! 아, 아니 뭐였죠? 아. 네, 명사였죠. 어. 그런데 여기 주어 보호 목적을 역할한다고 써져있대. 네, 그게 맞죠. 불렀어요. 늘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치환하셨으면 의무사 플러스 부정사 바꿨으면 누가 나올 수 있었지? 은사, 주어, 슈드, 동사, 원이야. 그럼 우리가 얘를 일종의 뭐라고 여길 수가 있다? 은사, 절로서 여길 수가 있었다. 이 덩어리 자체를 뭐라고 여긴다고? 은사, 절로 여긴다. 그럼 은사, 절이었을 때 품사 뭐였어? 명사. 네, 명사, 절이었다. 아무 지금 기억나는 거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 저 학교에서 제가 설명했어요, 이거. 꺼져주세요. 자, 의문사 절이었을 때 품사 뭐라고요? 명사. 명사 절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의문사 구로 추격이 됐을 때는 명사로 추격하셔서 같이 주어 정도 깔 기원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서 어려울 거 있다 없다? 없다. 9번 10번. 19만. 그리고 조금 우리 모의고사 해석 강의 하는 거 방식을 좀 바꿔보려고 선생님 생각하는데 문제집 사와가지고 하는 거를 좀 방식을 바꿀까 좀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마라탕 같은 건가요? 11. 마라탕? 뭐야? 아니 어차피 우리가 12월 2일부터 맞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12월 2일 아 맞다 나 그거 해야 된다. 비는 스케줄 써. 비는 스케줄 써. 어 어떻게 알았어? 정말 텐데인데 수학하고 이제 어 그러니까 그거 방학 기간 스케줄로 적으세요. 알겠지? 방학 기간이나 그 다음에 잡혀있으면 잡힌 걸로 하시고 아니면 기탁한 줄 테니까 예정인학원 있잖아 추가하시라는 같은 거 있죠. 뭐 통사학원 다니거나 통과학원 이제 다니기 시작한다 이러면 그것도 이제 예정이라고 적어놓으시면 돼요. 대충 예상되는 거 시간을 예정 하고 결정이 안 돼요. 다닐 예정이면 일단 요일은 모르다가도 일단 그 학원에 다닐 예정이다 그러면 그거 적어주세요. 그리고 어떤 학원 다닐지에 대한 예상 리스트도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죠? 왜냐면 재학생들 중에서 이미 다니고 있는 애가 있으면 계속 스케줄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알겠지? 학원 말고 체육과 같은 데도 적어야 해요. 어? 체육과 같은 데도 적어야 해요. 아, 11시 이후잖아요. 11시? 10시인데요. 11시에 가. 아, 못 가는데 그럼 없는데? 몰라. 없는데? 수학 끝나고 가! 아니, 수학... 왜 영어 끝나고 가야 되는데? 다 가는데요? 가! 어? 자, 그래서 한 장 적어줄 테니까 기타 스케줄까지 적어놓으시면 된다, 알겠지? 그 종이... 아, 오늘 일단 할 거야. 나 일단 까먹으면 그 리마인드 해줘야 돼. 너 오늘 까먹으면 망해, 알겠죠? 네, 꼭 얘기해주세요. 아, 네. 일단 지금 현 스케줄하고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조용히 하시고요. 알아내야 될 거. 11월 9일부터 도깨비랑 문법교재가 바뀔 거야. 도깨랑 문법이 바뀌는데 도깨는 지금 하고 있는 문법만 말고 이제 새로 자이소리. 아, 이 책 이름 까먹었는데. 심을. 아, 천일문인데 천일문 도깨가 새로 나왔거든요. 어? 천일문 뭐예요? 천일문 에센셜 A라고 해가지고 그 에센셜이 생각보다 구문도 많은데 좀 교재 난이도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천일문 에센셜 A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문법 교재 뭐였는지 까먹어서 문법 아니라 이제 영작 교재로 갈 거야. 네. 영작 교재로 가서 뭐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출가로 니네가 여기에 적어놔야 될 거 영작 교재 이전에 썼던 거. 아, 올스네크 77이지. 다 올스네크 77이냐? 저 아닐 거예요. 응, 77이었지. 어, 준서표가 다 올스네크 77이었지. 그거 다 안 썼잖아. 반은 써냐? 그럼 그 정도 썼겠지? 뭐라고? 있는 거 모르겠지. 어린 거 같아요? 그럼 재학년 나머지 부분만 해가지고 클리닉으로 계속 추가로 돌릴 예정이야? 알겠지? 뭐라고? 멋있어요. 응, 그래서 추가할 때 이렇게 해서 영상이랑 그 다음에 리딩으로 나뉘어질 거예요. 12월 9일부터. 알겠지?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모의고사 해석하기 수업 따로 없거든요? 이번 주 없는데, 그럼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제 격주로 참석으로 진행할 거야. 참석인데 모의고사 고2 12월 사오시면 되거든요? 제가 어쨌든 교재는 안내를 다시 카톡방에 드릴 거예요. 교재 안내에서 12월 사드릴 걸 사올 건데, 이게 한 회였나 12회 정도로 되어 있는 모의고사, 최신 모의고사 기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오시면 일주일에 한 회 분량씩 풀 거야. 일주일에 한 회. 이제 한 회를 푸는데 여기에서 재밌는 건 책 뒤쪽에 이제 딕테이션도 있어요. 그래서 리스닝 틀린 문제는 틀린 문제만 딕테이션 해오시면 되고 단어 내가 자신 없으면 특히 단어가 내가 몇 점 공략을 해야 될 포인트다를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 단어 셀프 테스트를 볼 수 있으니까 단어 시험지 체크를 해서 오시면 되고 일주일에 하나만 푸는 건 뭐냐면 문제를 풀고 소진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구조화를 해보시고 거기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포인트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 작업하시라고 일주일에 한 회로만 몇 회, 몇 문제 안 되는 거 지금 세트 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풀어 온 다음에 와서 아니요, 풀고 집에서 풀고 이거 하는 것도 집에서 해보시는 거예요, 그냥 숙제로. 그래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서 했는지 아니면 보여주기도 휴행했는지 나랑 선곡하는 확인해보고, 제대로 다 됐으면 선곡시간 길지 않고 그냥 집에 갈 겁니다. 매주요? 아니요, 2주에 한 번이요. 아. 그러니까 2회 분량 검사하는 거예요. 몇 문제 적어? 모의고사랑 똑같아요? 아, 모의고사요. 한 회가 모의고사요. 모의고사랑 많은 거 아니에요? 45문제? 적은 거 아니에요, 엄청? 원래 모의고사랑 똑같아요. 어, 원래 모의고사랑 적은 거 똑같은 건데 일주일에 한 회면 되게 적은 거야, 준서야. 네가 봐야 될 원래 지문의 개수는 하루에 내가 최소 네 지문에서 다섯 지문씩을 매일 봐줘야 돼. 네 다섯 지문씩 매일이면 일주일에 몇 지문이야? 여러 개. 7, 4, 28. 5, 35. 그럼 28에서 35 지문을 봐야 되는 건데 원래? 듣기 다 빼고? 그만큼 안 쳤잖아, 내가. 그만큼 다 강제로 다 써오세요 이거 안 시켰잖아. 해석 써오세요, 본문 해석해 잘 안 시켰잖아. 맞습니다. 이 정도면 좋은 거 네. 왜? 그거 없죠. 뭐? 해석 쓰는 거. 해석은 틀린 문제 하는 거 쓰게 시킬 예정이야? 제가 자꾸 그러면 많이 틀리면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겠죠? 실력을 잘 생각을 하고 구조화를 하시면서 시간대로 쓰는 연습을 이제 해보셔야 돼요. 그냥 채점만 해도 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겠죠, 당연히.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집에서 다 해오시라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다음 주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뭐? 저 빠진 거 금요일날 일찍 왔어야 돼요. 어, 카톡 하세요, 다시. 이따가 다시 잡고 가세요. 금요일날 안 와도 되죠. 근데 저 보내신 거 금요일날 왔으니까. 화요일. 나 화요일로 보냈다고? 맞아요. 그 화요일날 빠진 거. 빠진 걸로 돼 있어가지고. 잘못 보내신 거 아닌가? 월요일이었어, 맞아. 월요일 보낸 거야? 어, 월요일 거 금요일로 가는 거 맞아요? 어, 근데 수요일이에요? 어. 금요일이 아니었대. 저 금요일날 안 와도 되죠. 몰라, 다 끝난 거야. 자, 다 풀었냐? 성화영만 다 풀었어 지금? 아니에요. 아, 혼자만 다 풀고 정말. 아니야, 나 안 풀었어. 집중해서 다 풀었으면 된 거죠. 쉽잖아요. 아니요. 지금 부정사 문제풀이 할 때 틀리는 거 사실 부모문사 그냥 못하는 사람이에요라는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부정사 문장 파트는 구문에서 폭발을 할 줄 아시고 내가 해석으로 다시 한번 검증할 줄 아는 문제 다 풀리는 부분이에요. 그쵸? 네. 자, 9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9번 문제 지금 밑줄을 줘야지. 누가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다? 어, 다음 제가 품사 뭐예요? 품사. 원래 품사를 따져 품창원 씨예요? 네, 품창원 씨라는 없었죠. 자, 품사를 따져주면 누구야? 동사자리잖아. 그럼 이 새끼가 지금 동사자리인지 아닌지를 부터를 원래는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냐 아닌지를 먼저 봐야 되잖아. 그러려면 동사자리인지 아닌지를 아시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구문분석이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럼 구문분석 해주시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어, 에이트 동사인데 그냥 여기 붙을 거야. 이제 고등 과정 넘어갔으면 앵커리지까지 여기를 그냥 어, 이거 하는 걸 목표로 한다니까 그냥 조동사처럼 훈련문해줘도 돼요. 알겠지? 자, 조동사처럼 훈련문했을 때 그럼 앵커리지를 메인 동사로 처리를 하시면 피플은 무효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얘는 내적식 동사야? 대표적인 우연식 동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누구 자리가 돼요? 주적격 보어가 됩니다. 근데 앵커리지는 사역이 아니야. 사역 아니었어요? 준, 그 지각이 아니야? 아니지. 준사역이 아니야? 다 아니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원형부정사 들고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었다. 그러면 누구 들고셔야 된다? 투부정사 써주셔야 된다. 최어 not the option catch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됐습니까? 어, 프랑스 끝까지 걸어치고 돌아갈 수 있어요? ADM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단체는 뭐 하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개고양이를 입양하도록 권장한다는 거야. 그렇지? 사람들이 개고양이를 입양하도록 했다. 어디에서 입양한다는 거야? 보호시설에서. 그렇지. 그래서 rescue group도 보호소고요. 그 다음에 local shelter 여기에도 지역 보호소겠죠. 그러니까 보호된 구조된 애들을 먼저 입양하도록 권장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얘도 지금 공교롭게도 밑줄 거지가 똑같아. 어디 그어져 있어? 그렇지. 그걸 잊지 말고. 그렇지. 준서가 맞았어요. 지금 훈사로서 지금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가 지각하고 문장을 봐야 되냐지 밑줄 그어진 걸 그대로 읽어라라는 의미겠어? 절대 아니겠죠. 지금 C and understand 입질할 때는 예비 중인 학년들이랑 대답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C and understand 밑줄 그어져 있으면 이거 훈사 무슨 자리? 동사 자리잖아. 그럼 이 새끼가 지금 동사를 쓸 수 있냐 없냐 이거를 고민을 때려야 되는 순간인 거잖아. 그치? 그럼 동사인지 맞냐 아니냐를 따지려면 제일 만만한 게 뭐라 그랬어? 구문분석. 구문분석이 가장 만만한 거라 그랬어. 그럼 구문분석 해주시면 되잖아요. 구문분석 뭐예요? 어디에서부터? if부터 겠지? 그럼 if라고 하는데요? 잘못 처리를 하시고 we 주어고요. where? 동사고요. how부터 어디까지? 네, perspective 여기까지 뭐하고 처리할 수 있어요? 목적어 처리할 수 있죠. 하의 하의 품사가 뭐였다? 의문사였으니까 의문사 뒤에 목적어 원형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럼 여기에서 형태 어디로 변해요? 부부정사로 변해요. 이걸 방금 지문에서 지금 앞에 개념을 훑었다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서 이질감을 느끼면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끄집어내야 돼. 다시 한번 이렇게 뿅 하고 끄집어내서 맞아 나 저런 거 배웠어 라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하셨습니까? 자, 나머지 부부정사 해주시면 바로 쳐가지고 ADM 처리할 수 있겠지. 됐냐? 네. 그럼 영화 여기서 종속절 어디야? if부터 그렇지. 여기 if부터 perspective로 우리는 종속절이라고도 불러줄 수 있지만 얘를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도 불러주면 무슨 절이라고 할 수도 있어? 조건절. 네, 조건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 맞습니다. 얘가 알고 있는 얘가 가르치는 정보들 조건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얘 또 다른 이름은 뭐야? 준서? 똑같아요. 이프절을 부를 수 있는 명칭은 이프가 종속 접속사였기 때문에 종속절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얘가 알려주는 정보가 조건의 정보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조건절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럼 한 가지 정보가 더 있지. 얘는 무슨 절 접속사야? 부사절 접속사잖아. 그러니까 얘를 무슨 절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 부사절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 다 똑같은 얘기야. 지금 if라고 나와있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내가 어떤 CM이 필요하냐, 내가 무슨 설명을 해야 되냐에 따라서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를 살펴야 된다 하면 종속절이랑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 조건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게 있다고 시조현미가 나와야 된다 하면 조건절이라는 정보를 알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명사절과 그 다음에 부사절로 구분을 해야 된다 하면 부사절이라는 정보를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if가 나왔다고 해서 그냥 똑같이 다 똑같은 if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정보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고 이해하는지. 아, 우리가 학습하게 된다면 어떻게 어떤 상황들을 보고 이해하는지를 그 학습한다면 무엇으로부터? 그렇지. 나가 내가 아닌 타인의 시각으로부터. 그렇죠.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그런 학습을 한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아, 우리는 피할 수 있어요, 그걸. 불필요한 갈등을 여기서 충돌이 뭐야? 사람이 충돌을 피한다는 건 사람과 사람과 타인의 관점을 생각한다니까 사람 타인과 갈등이 생기고 컴플렉스는 이름 하나 것처럼 충돌이나 둘이 디폴트야. 근데 이 지문 안에서 쓰인 건 뭐야? 타인의 관점으로서 사고하는 법을 배우면 당연히 타인과 생기는 충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갈등이라고 하잖아,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분쟁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다니까 여기서 충돌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충돌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쓸 때는 보통 어떤 데서 써? 의견 충돌이라서 조금 더, 맞아. 원래는 다 물체, 사물들이 갖다 부딪히는 걸 충돌이라고 더 많이 쓰고요. 아니면 구체적 상황을 명시해야지. 사람과 사람이 충돌했다 하면 타인과 부딪힌 걸 떠오르지, 의견이 부딪힌 걸 떠오르지는 안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인지했어요? 그러니까 단어의 디폴트 뜻에서 이제는 국어 능력까지 곁들여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 선생님이 계속해서 독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법에서 숙제를 할 때 해석을 해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게 고민이 되셨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은 거기에서 숙제를 할 때 채점도 하기도 귀찮고, 아 많으니까 하기가 싫어, 그리고 중간고사도 있었고 수행평가도 있었고 기말고사도 있었고 해서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쥐잡이 안 했잖아요. 그치? 다 가져와 내가 하나씩 대조하면서. 중학교 1학년들은 선생님이 그렇게 관리를 해. 예비 중에 중학교 1학년들은 아직 빡셀 게 없는 학년이니까 학습성 똑바로 잡아야 되니까 한 문장 문장 대조해보고 한 장씩 넘겨보면서 개지를 떨어대는 기간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고등학교에서 가까운 환경이기도 하고 본인이 예를 봐야 되고 본인이 지금 필요성을 느껴야 되고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뭘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으니까 힌트를 주는 거야. 자, 이 숙제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게 궁금하게 생겨야 돼. 자, 이 숙제를 하다 보면 여기서 체크가 되었어야 돼. 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숙제에 기피감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있지? 않았죠. 스스로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숙제를 할 때 정말 기피감 있게 내가 생각을 했는가?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쳐내기를 했는가를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해보시다 보면 이런 사소한 단어들도 컨플릭트 내가 할 때랑 충돌하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는 이걸 갈등이라고 했지? 여기서 왜 싸움이라고 했지? 분쟁이라고 했지? 를 고민을 해보셔야지. 단어의 어감 같은 것도 많이 본 놈이 알아. 모의고사도 왜 풀어본 놈이 자꾸 잘 푸냐면 단어의 어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그 회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적절한 주제에 따라서 적절한 소재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써볼 수 있고 써먹어볼 수가 있는. 근데 하나도 그걸 안 해본 놈들은 그걸 할 수 있을까? 못하겠죠. 그냥 얘는 기본 단어, 그 단어장에 나와 있는 그냥 싸움, 충돌 이걸로만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 미묘한 차이들을 자꾸 잡아가려고 노력을 해봐. 그 차이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괜찮으세요? 네. 근데 제 친구가 노래방 마이크로 제 손목 찍었어요. 아싸. 여기는 쉬우니까.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할까? 한번 수학판 한번 해볼까요? 2번 풀어주세요. 이거 85페이지 2번이에요. 시작. 제발 나와.
아 여기 있다. 아, 엘리가 지금 많이 가는 건 나머지는 아직 못 받은 거겠죠? 예. 아, 저 다 못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개구라 치지 마. 앨범 풀고 있는 거. 아, 아니에요. 지문 볼 때 자꾸 눈으로만 보지 마라. 좀 끊어가면서 봐라, 좀. 자, 가보도록 합시다. 직접 앞에서부터 가보자면 첫 문장에서 이미 첫 번째 행위까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어법이 나와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자, 그러면 쭉쭉 끊어서 빈칸 자리 지금 어운이라고 나와 있는 거 품사가 뭐야? 망이라죠? 네, 글렀어요. 네, 망했어요. 다시 어운 품사가 뭐라고? 동사라는 뜻이 뭐야? 소유하다. 소유하다. 가지다 소유하다는 뜻이 당황했죠? 예. 자, 그래서 가지다 소유하다는 동사가 있는데, 이 새끼 동사라인가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앞에서부터 구문 문장이 좀 갈 텐데 어차피 전명어 갖다 버리고 그 다음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추어는 뭐야? 무엇을 빚고 동사네. 이는 뭐야? 일단 목적어일 것 같아, 그렇지? 그다음에 justified, justified. 목적격보, 그죠? PP가 나왔으니까 목적격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형용사. And desirable. 얘도 품사가 뭐야? 형용사니까 얘도 OC 일부겠지. 그러니까 OC, OC 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뭐 해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OC다 처리하시면 되겠지. 그럼 이제부터 동사가 또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얘가 첫 문장인데 지금 이슬 지칭할 걸 받아올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그렇지. 얘가 지금 지칭할 수 있는 말이 없잖아. 지칭명사가 없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고형식이고 지칭명사가 없이 쓰인 이슬 뭐라고 생각하면 되지? 가목적어. 가목적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가주어가 아니라 가목적어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동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뭐로 바꾸셔야 돼요? 네, 초보장사로 바꿔서 쓰셔야겠죠. 그럼 초보장사로 바꿔서 얘는 뭐가 돼요? 진목적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적어도 최소 200명 넘게 미국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정당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뭐 하는 것이? 노예를 소유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됐습니까?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서 노예를 갖는 거,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행위가 정당한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되셨습니까? 그러면 가목적으로 구조도 바꾸나 이거 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이거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쭉 넘어가 보시면 쭉쭉쭉쭉 여기서 지금 한 문장 끝났고요. There can be stress, and I think her 이런 식으로 조금 넘어갈 수가 있겠지. 역사를 통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은 블라블라 해서 어디까지 걸어줄 수 있어? 여기까지 딱 걸어 치워주면서 선생님이랑 같은 속도로 넘어가시면 문제를 풀기가 끝난 거야. 왜? 지금 임원도 지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동사. Have been이라고 해서 지금 동사 자리에 누워가지고 딱 봐도 밑줄이 그어져 있지. 그럼 이 새끼랑 연결되어 있는 혹시 주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문장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지? 모어를 날리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까지 전명문이가 날리면 되겠지. 네. 그러면 전명문까지 날렸을 때 나와 있는 명사가 뭐가 돼? 주어가 되겠지.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야? Many groups of people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Including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묶어주면 돼? 한마큼만 하시니까 Disability 이제 여기까지 가르쳐 주시면 돼. 그럼 지금 무슨 자리? 동사 자리. 그럼 뭘 떠올리면 돼? 아, 그럼 얘가 준동사가 아니라 동사 자리인 거구나. 그래서 1차 통과는 됐지.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뭘 고민해야 돼? 네, 수일치를 고민해 주셔야 돼. 그럼 수일치 고민하시면 지금 복수명사 쓰였으니까 맞다라고 할 수 있을 수가 있겠지.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너무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아마 밑줄이 안 그어져 있을 거예요. 3번의 의도는 뭐지? 네, 투부정사를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야. 그리고 learn이 나와 있으면 그게 to study처럼 뭐가 말하는 거라서 너무 유치하니까 얘기 안 할게요. 네.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쭉 이제 절, 그 절이나 구 단위를 끊어가면서 보시면 되겠죠. 어떤 단위에서 지금 끊어졌는지 기점을 보여 안 보여? 보이지? 특히 이런 관계사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금 한 덩어리인지 같은 것들은 묶으면서 가셔야 되겠지. 자, 4번 나와 있어요. 4번 어우 나와 있을 때 우리 스위치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럼 개무식하고 누구한테 스위치 해줘야 된다? 뒤에 있는 명사 어스라고 했으니까 단수 복수? 복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그럼 복수 한번 맞아야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are they fully socially conditioned 여기까지가 하나의 동사 처리가 되면 되겠죠. 좋습니까? 네. 자, 그래서 therefore 일단 하나 끊어주시고 develop ability. 그 뒤에 나와 있는 question의 품사 뭐예요? 동사. 주세요. 퀘스천 품사 뭔 것 같아? 동사. 왜? 목적격 보호자리. 목적격 보호자리? 아니요. 네, 아닌데요? 준석, 이 퀘스천 품사 뭐예요?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찍지 말고 그냥 퀘스천의 그 품사가 그거라고 외웠어요 라는 거 말고 이 문장 내에서의 지금 찍은 게 있잖아. 왜냐면 니네 봐봐. 윤수라는 단어도 품사가 뭐가 있다고 알고 있어? 품사도 있고 또 명사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새끼는 원래 외울 때부터 명사 품사 둘 다 있던 애잖아. 그럼 얘가 꼭 뭐 하나만 써야 된다는 법칙이 있어? 없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도 뭐로 써야 되는지 나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 그거 뭘 보면 알 수 있어?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얘가 지금 조금 동사예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아요. 저 설명이 나오셔야 돼요. 지금 question이라고 하는 애도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녀석이잖아. 근데 얘 바로 뒤에 지금 social conventions and taboos라고 해서 뭐가 나와 있어? 어떤 품사가 나와 있지? 명사가 나와 있어. 내 마음대로 지금 추 다음에 명사 쓰는 케이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럼 얘는 명사가 되면 이 명사를 추 다음 명사 내 마음대로 명사가 명사를 끌고 나온 경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러면 명사를 끌고 나가면 얘가 품사가 뭐가 되는데? 동사가 돼서 무슨 동사? 타동사가 되면 되잖아. 그럼 이 새끼 명사 이거 째끼고 타동사니까 뒤에 명사 들고 왔어요 라는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지. 무슨 설명인지 알겠어? 고민을 하라는 거야 결국은 고민을. 그 고민을 하셔야 근석들이 쌓여서 내 거가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나는 날 때부터 됐을까? 내가 영어를 늦게 시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는 게 훨씬 편한 이유는 나는 머리가 다 큰 다음에 영어를 다 시작을 했잖아. 중학교 2학년 말 거의 중3 때쯤에 거의 시작을 한 거였으니까 그러면 이런 구조, 단어,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했어야 됐어. 감영어 하는 애들이 나는 사실은 가르치기가 제일 힘든 이유 중에 뭐냐면 나는 감영어를 해본 적이 없거든. 감영어를 하려면 정말 영유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부터 쭉 영어를 그냥 봐왔으니까 왜 답인지 모르는데 그냥 말하는 애들 있잖아요. 나는 그게 제일 신기해. 나는 그렇게 영어를 안 했고 왜 영어가 답인지를 거의 수학처럼 풀어가면서 맨 처음부터 영어를 배웠던 케이스라서 내가 감영어가 안 돼서 나는 이것들이 정말 울면서 빠른 시간 내에 습득을 하기 위해서 쌓고 쌓고 쌓아갔던 거야. 반복해서 찾고 찾아서 틀렸는데 왜 틀렸지? 내가 구멍 부족한 게 왜 이게 아니지? 그럼 저건 뭐지? 이렇게 계속 고민해서 찾아갔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이 아니라 근거를 잡고 잡는 훈련을 본인들이 궁금해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본인이 괴로워야 들어. 누가 괴롭게 하는 거 말고 내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나를 괴롭게 만들어야 반드시 느는 영역이에요. 알겠냐? 네. 자 이제 이 새끼 공사인 거 잡아냈고요. 그래서 결국 용법은 아닙니다. 말한 게 맞아요. 그 외침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목적격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소식이야? AM으로서 명사에 대한 소식이겠지. 이건 사실 이제 중학교 지식이 좀 가미돼야 돼. 명사가 나와 있는데 앞에 더가 갑자기 맨 처음에 언급이 됐는데 나왔어. 얘가 맨 처음 언급이 돼도 불구하고 더가 쓰였다는 건 뒤에 누가 꾸며주고 있다? 수식어분의 머리가 꾸며주고 있을 때 저것은 더를 쓸 수가 있었죠. 이런 규칙들은 사실 중학교 문법 규칙이고 고등학교에 상관이 없어요. 모르셔도 돼. 알겠지? 사실 고등학교로 넘어가시면 이 새끼가 목적격 보완지 그렇게까지 중요해지지 않아. 그냥 해석을 적격하게 잘 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이걸 살피면 되는 거고 준서가 지금 계속해서 틀리고 있는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는데 이 새끼가 수식인지 아니면 이 새끼가 목적격 보완지 막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무슨 관계가 성립돼야 되는지 주어. 네 이게 주어 동사처럼 해석돼야 돼요. 그러면 이 목적이 질문하냐? 아니요. 그럼 목적격 보완지? 아니. 그것도 고민했어야지 알려줬잖아. 이런 거 고민을 해서 나한테 질문을 해야지. 네가 부모 분석하고 사진 찍어보내서 선생님 제가 이 부분을 부모 분석 이렇게 했는데 좀 헷갈려서 이게 맞나요? 그러면 맞으면 잘했네 맞아 하고 짧게 끝날 수도 있고 틀리면 준서야 나 이거 이 부분이 뭐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어? 다시 질문해봐 라는 식으로 내가 다시 역질문을 해서 유도를 하겠지.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야 머리에 잘못 잡혀있는 회로들이 지금 빨리빨리 다시 개선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다음에 여기는 쉽고
전치사랑부터 갑시다. 여기 설명 길지 않아요. 자, 전치사는 접속사 뒤에 뭐가 있다면, 뒷줄이 있다면 뒤에 뭐가 오는지 확인해야 돼. 전치사는 뒤에 뭐가 와? 명사. 명사가 오고 그 다음 접속사는 뒤에 뭐가 와? 주어 동사가 오겠지. 이거 이유의 전치사 접속사, 양보의 전치사 접속사 우리 오지게 했어 안 했어? 오지게 했어. 더 이상 설명해줘야 돼 안 해줘도 돼. 다 알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during, for, because of, due to, despite, in spite of 는 품사가 다 뭐야? 전치사로 쓰인 애들이고요. 주어 동사를 같은 while, because, although, though 같은 애들이 오면 접속사가 올 자리겠죠. while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다고 그랬어. while 같은 경우는 누구를 보통 생각한다? 주어비가 보통 상당히 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누구만 남아있어 보이는 경우가 많다? 네, 아이즈가 남아있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 전명구 아니라 접속사밖에 역할을 못합니다. 알겠지? 이거 전명구 아니에요? 그냥 뭐 중학교 때처럼 똑같이 아이엔지 일주일 뭐 다 엄청 다른 것은 이런 거는 안 해요. 알겠지? 어? 어? 아, 그거 오늘 끝나고 할 거야. 그쵸? 아무 문제 없을까? 응, 출력해놨어. 자, 그럼 내 다음 문제 풀기 시키고 가져온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전치사랑 접속사인데 이거 순서 이번 시험 보기 하면서 조금 헷갈렸던 거죠. 전치사이죠, 접속사이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래로 뭔가 때문에 라는 동시에 뜻을 갖는 실수는 무슨 분사야? 접속사였어요. 잘하셨어요. 접속사였을 때 실수가 이거 두 가지 뜻,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like 같은 경우는 쭉쭉 설명 나와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접속사 if가 부사절을 이끌면 뭐뭐 라면이었지만 명사절을 이끌면 뭐였지? 인지 아닌지 체험할 수 있는 거? 외달이었죠. 똑같은 뜻을 갖고 있지만 외달 같은 경우에는 외달 주어 동사는 명사절 말고 무슨 절로도 쓰여? 이거 부사절로도 쓰여요. 뭐뭐 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쓰였을 때 이거는 부사절로도 쓰입니다. 참고하세요. if는 이 뜻이었을 때 부사절을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이미 부사절에서 무슨 뜻이 있는지 확고히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하도 특사 오고 정도 얘기 안 해줘도 되지? 9번 10번 시작. 자꾸 옆에 있는 기념 힌트 보면서 풀지 마라. 그렇게 결국 이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건데 자꾸 옆에 보면서 풀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거 같은 음악. 뭐 문제 푸는 건 수업 시간 내에 다 오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 가봅시다. 두 번 문제 되게 쉬워요. 두 번 문제 지금 어디에 집중해 주시면 된다. 아, 문제 자체를 쭉쭉 볼 때는 이렇게 끊어가시면서 절전이 되게 쉽게 끊어가면서 우리가 문장 한 청구를 끊어가면서 볼 수 있고 because 봤는데 뒤에 뭐밖에 없어? 명사밖에 없지. 그럼 because 안에 누구 쓰시면 돼요? 그래서 of 그냥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지. 물론 치워낼 수 있으면 주입도 맞아요. 쓰셔도 됩니다. 아예 그냥 완전히 바꿔버리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장 가봅시다. 10번 문장 가보시면 뭐가 있어? 주어 누구? 덤벨러 부사 닮아있어. alike 되면 얘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나 부사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뭐가 닮은 유사한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뭐가 닮은 유사한인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닮아있어. 여기까지 문제 될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근데 뒤에 또 새로운 뭐가 시작됐어? 주어지. 주어 누가 또 시작됐지.
했습니까? 어, 뒤에 새로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시작이 됐는데. 자, 이런 식으로 부모 분석이 되잖아. 내 마음대로 문장 두 개 연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렇다고 내가 생략하는 보통 이제 집 나가 있는 새끼 누구야? 접속사 누구? 대시지. 무슨 절 접속사? 명사 절 접속사지. 근데 지금 여기 명사 절 접속사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아니야? 그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아, 여기 혹시 대시 생략됐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문장님이 완전한 거 다 확인했고요. 그치? 여기서 목적어절까지 해서, 여기 불완전은 이 왕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아, 문장이 뒤에 완전한 것도 이미 확인했으니까 관계사도 뭔가 아니고, 아, 배우공사 했으니까 이제 관계사도 아니고, 이미 부어까지 다 있는데 명사절도 볼 수가 없어. 그럼 이 새끼는 뭐지? 라는 혼란을 겪으셔야 돼요. 그럼 얘를 이제 품사를 물어 바꾸시면 돼. 라이커로 바꾸시면 얘가 접속사에 들어가 있어. 예, 맞아요. 그래서 like를 접속사인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그럼 look like라고 했을 때 원래 뭐가 나왔지? 뒤에? 명사가 나왔지. 근데 명사 대신에 주어 조사가 돼서 like를 쪽에 전치사나 접속사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되셨어요? 그럼 사람들을 마치 뭐 일부 사람들을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 완전히 그들은 완전히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뭘? 지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때 끝날 때까지. 그래서 당장 이 일이 빨리 끝나버렸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네.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저 머리 구조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어, 궁금해해야 돼. 지금 내가 앞에서부터 쭉쭉 부모 분석했잖아. 쭉 부모 분석했지? 어, 근데 지금 이 새끼 분명히 배웠을 때 내가 배웠을 때는 접속사 있어야 되는데 이 새끼 없네? 근데 대신 들어갈 자리가 아니네. 아, 씨, 이 새끼 뭐지? 이 고민이 떠올라야지. 되셨어요? 네. 준호 이거 약간 멘붕이냐? 아니 근데요 어. 라이크를 전치사라고 생각하고요 뒤에 대시 생략돼서 명사절 대시 생략돼서 명사절 대신 전치사에 목적어절이 못 들어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난 라이크 꼭 접속사로 네 라이크 접속 일종의 접속사로도 취급이 돼요. 아 그렇구나. 외워놓으셔야 돼요. 고등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라이크 뒤에 주어 동사 나와 있는 거 됐어? 네. 침소리가 장난 아닌데? 뭐야 방금? 아 웃겠다. 네? 웃겠다는 너무 잘했네요. 라고 하면 상처받겠지. 네. 제일 나왔을까 봐라. 케이스가 전치사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이후로 했어요. 되지. 근데 때문에는 안 되죠. 때문에. 어, 때문에는 안 되죠. 그래서 뒤에 뜻이 두 가지를 일부러 줄게요. 이후로랑 때문에 둘 다 있잖아요. 그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려면 접속사일 수밖에 안 돼요. 근데 이후로는 당연히 전치사 혼자 왔을 때는 괜찮지. 상관없어요. 아, 제 실시간 때 괜찮을까? 제 문제 안 풀어요. 문제 이거 풀어볼까? 그거 뭐지? 어? 초재산도. 아 오늘 스킵합시다.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어요. 몇 번이? 롤렉스. 어? 아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3번이야? 아 나 롤렉스밖에 안 보여. 이 남편 이분은 오메가였는지. 네? 예? 네? 아닙니다. 카톡을 끝고 지내고 싶다. 대신 시험관 선생님 한테 연락. 끔찍한지 볼까? 땅실 가고 싶으니까. 야 중산 DT점 갈 사람. DT점이 뭐예요? 중산 드라이브스루. 뭐예요? 중산 DT점 갈 길 맥도날드 중산 DT점 갈 사람 갈 길이 있는 사람. 아 저거. 갈 일은 없겠지만 만들 수 있죠. 중산이요? 중산까지 가요? 중산까지 갈 일 없지 니네. 무면허로 한번 해볼까? 근데 만약에 쿠폰권 같은 걸 줄 거면 갈 의향이 있어요. 잘하죠. 별거 없다. 아무거나 줄게. 아, 저 해피밀 뭐가 한다고요? 해피밀 아니야? 아니 저 맥모니 뭐가 한단 말이에요. 어 맞아. 제가 안 줄. 봤어요. 맥너겟 4개. 맞아. 맥너겟 4개로 왜 중산까지 가게? 어 그럼 너무하네. 괜찮은데? 아니 중산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면서 사. 중산? 그쪽이 구석이 저렇게 있잖아. 회사가 넘어서 저 뒤로 구석이 처박혀 있어. 한참 들어가야 돼. 굳이 맥너겟 네 개를 위해서? 근데 안 걷고 바로 앞에 중산 DT가 있거든. 그러니까 걔네는 왔다 갔다 통할 거리에 있으니까 걔네는 어차피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 걔네는 우리하고 놀라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냥 들려서 사 먹어 그냥 쿠폰 주고 먹으면 되는데 니네는 갈 일이 없잖아. 힘들겠다. 고등학교의 삶이 그래. 네가 배정이 어디가 됐느냐에 따라 너의 삶이 될 거야. 세원나 세원고 됐다니까? 중사 구성에 처박혀 있어요. 화이팅해요. 일지망에 군단 것 같아요. 언덕 있잖아. 저는 일지망 저동 제일 가까운데 이지망하고 삼지망 성공 썼어요. 아
근데 풍경 우리 안 봐준다 참고로. 어? 근데 덕이 풍경 관련면 우리 안 봐줘. 토기 봐주죠? 그럼 다섯 명 들어. 다섯 명 들어. 무조건 묶어 와. 파워레인저. 어 묶어 묶어. 내가 레드 해야 돼. 중상 안 봐줘. 중상 원래 청개구리 반 때문에 애들이 너무 많이 빠져서 안 봐주다가 최근에 봐주기 시작했어. 청개구리 반. 야 중상 우리 형이 리저 이런 거 하는 애들이 그 중상을 차 타고 30초 정도 거리가 있는데 중상고가 그걸로 늘었어. 이걸로 우리는 중상고에서는 이대를 많이 보냈다. 그냥 이걸 약간 우리 형이 중상 오지 말래. 친구가 말했어. 나 별로 안 가고 싶어. 나도 저 동네. 아 그만 수다 떨고 빨리빨리 해. 그치만 this is important. 니들이 뭐 바란다고 해서 그게 뺑뺑이가 원하는 대로 걸리냐? 그랬으면 뺑뺑이가 아니었겠지. 진짜 황금 피카츄 뽑은 사람이라니까. 어쩌라고. 그런 데서 뽑아놓은 거 그런 데 운이 없어. 아니에요. 그치? 그 얘기 하려고 했잖아. 막. 운이. 어, 운이 없다고 하자. 그래, 그래, 그래. 나 피카에서 소문이 플락하고 붙였어. 그래, 그러니까 그딴 데가 다 뽑아먹으니까 얘기했는데. 그치, 그치. 그리고 피카츄 뽑고 다음날 리자몽, 황금 리자몽도 뽑았어. 와. 그런 데 봤으면 어떻게. 아, 지금 채아 표정 봐봐. 니 나이 어떻게 되지? 야! 오. 너. 아, 그래. 이런 아들 줄 나세요. 나 쌍둥이 나왔는데 아들이 고준서 조준서 유경호야. 와. 진짜 쌍둥이 나왔는데 이렇게 셋이 나오네 진짜. 지금 양치가 육벌리는 거 봐라. 내가 애를 가서 새 쌍둥이 딱 가졌는데 고준서 조준서 유경호야. 와. 나 어렸을 때 개미 먹어봤는데. 개꿀잼 말이야. 난 향수도 이렇게 혓바닥으로 멜런멜런 먹어봤는데. 근데 입술에 바르는 거 립밤 향기로 마시오. 그래서 저거 먹으면 맛있을 줄 알고 뜯어 먹었어. 어, 근데 너 어릴 때 뭐 안 했는데. 립밤 아니 너 최상이다. 어렸을 때 뇌파검사야. 정상인가? 삶이 지구하신 아들을 낳았어. 혼자서 걷다가 벽에 머리를 박아. 나 그래서 응급실 갔는데. 나는 근데 난 그런 기억 없어. 난 등장 콧구멍에 남았어. 난 박스 안에 타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다 콘센트에 머리 박아가지고 막 피나가지고 응급실 가고 돌아버리겠는데. 나 클레이로 햄버거 만든 다음에 허세 부리려고 먹었다가 꺼졌는데. 레전드. 다행이야. 지금 설마에 조용히 부자 앞으로 간다. 아니에요. 아무도 배신. 아니 내가 네가 니꺼 출동 차면서 빨리 똑바로 해. 아연이가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데 뭘 배신자야 이 새끼야. 너 왜? 저 열심히 하니까 페널티 한 번만 고민하고 있어. 어, 야 고민하고 있어. 아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오늘 첫 시험이었어요. 예, 나나짱 바뀐 첫 시험. 저도 그 단어 네. 전 단어 네 개 외웠어요. 아니야 원래 쓰던 범위야. 원래 쓰던 단어짱 안 돼. 아니 저 네 개 안 돼 안 돼. 그럼 저도 다음에 심각하게 쓰는 응 없어 그런 거. 얘 심각하게 아니야. 얘 88점이야. 오늘 고등학교 바뀌고 첫 단어였는데. 점이 몇 점이야? 잘하죠? 응. 나도 네 개 써. 천재 아윤. 잘했음 잘했음. 인정. 천이야. 아니냐. 다 한 것 같아요. 같이 갔어. 정답. 녀석이야. 좋죠. 정답 몇 번? 5번. 자 손으로 들어서 말해봅시다. 아, 잠깐만요. 가위바위보 하죠. 너? 아니. 자기가 몇 번 말했는지 1, 2, 3, 4, 5번. 아 손가락을 피라고요? 어. 나는 첫 번 뭐냐 5번. 저도 5번 하겠는데. 이거 5번이네. 여탕이가 시작됐죠. 어 아닌가? 5번이요? 아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너 뭐라 몇 번이라 했어? 진짜 5번, 빨리 말해. 5번이 맞다니까. 뭘 그래야 니 이름을 지금 어디다 맡기는 거야 지금 아영아. 안 돼 일단 에이스한테 맡기는 거 답지 않아. 다행히. 아 잠깐만요. 이제 이 판을 나갈 때쯤 되면 내가 당당히 이 에이스 자리를 맡고 있겠지. 그런가? 5번인가? 왜 따라하냐? 어이는 잡고 있어. 따라하냐? 내가 왜 비키냐? 비키냐? 옛날에 되게 유명한 애니메이션 마피아 애니메이션 있어. 나라라 뭐지? 슈퍼보드. 나라라 슈퍼보드가 마피아 아니야? 명탐정 코난. 스택 전차 해무소. 그만 철도. 내가 어릴 때 못 봤어. 뭐 뭐야? 독색 전차 해무소. 아 맞아, 선생님 저 선생님 저 알았어요. 근데 혹시 지구용 선생님 봤어요? 안고보가 2008년도에 만들어졌어. 그래?
2008년도에? 2008년도에 선생님이 27살이었어. 야 그럼 우린 태어나지도 않았어. 편지 하나 쓰자. 내가 찍어줄게 얘들아. 아니 싫어. 선생님 이 영상을 언제쯤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작 중입니다. 쌤 저희가 영상 다음 스케줄 나온 사람들은 다음 스케줄로 써주시고요. 쌤 잠깐 하나씩 좀 갖다 올게요. 집에서 해온 거야 이 집에. 지금 확정된 거 찾아볼게요. 알파 확정 싫어. 자 빨리 영상편 대장님이랑 연금받은 유중에 넣어서 써주세요. 영상편지 조준서, 조준서, 뒤돌아봐봐. 준서야, 한 번만. 소원이야. 예? 아 깜짝이야 나. 구독과 좋아요.